안녕, 뽀영이들. 랜선, 랜선 집들이에 온걸 환영해. 따라오세요. 입구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그림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에요. 집에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는 유명한 풍수설이 있죠. 그래서 그 풍수에 따라서 저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딱 보이게 걸어뒀습니다. 이 집에 신발장 바로 옆에 좀 특이하게 원래부터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딱 맞는 콘솔이랑 뭐 예쁜 거울, 소품 같은 것들을 놔서 저만의 어떤 예쁜 장식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신발장 바로 옆이니까 디퓨저를 이렇게 입구에 놓으면 되게 좋아요. 들어오자마자 기분 좋은 향이 딱 반겨주니까. 친한 동생이 선물을 해준 거예요. 되게 유명한 향이죠? 그리고 블리 바디 로션은 너무 예뻐서 여기다 놓은 것도 있고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어서 씻고 나와서 여기서 바디 로션을 바르거든요. 이 리켄데코스 향은 제가 향수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풀냄새가 나고 향수보다 바디 로션이 더 향이 부드럽고 은은해서 바디 로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거울 보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나가는데 거울이 현관문을 바라보게 되어 있으면 또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는 보이지 않게 측면으로 안에 넣어서 배치를 해뒀습니다. 바로 맞은편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전 원래부터 비누향, 파우더리한 향, 코튼향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주로 그런 향이 나는 바디워시를 사용을 해요. 다행히 저한테 어울리는 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샴푸는 탈모 샴푸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 탈모가 온건 아닌데 제가 탈모를 좀 걱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부터 예방하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벌써 탈모 샴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헤어팩도 두피 건강이랑 탈모에 좋다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펌을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손상모에 좋다는 모레모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여성 청결제예요. 우리 뽀영이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서 보여드립니다. 성분이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애들이에요. 요거는 거의 다 썼어요. 굉장히 순해서 잘 썼고, 거품 타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이번에 한번 새로 사본 겁니다.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성분이 되게 순하고 부드러운 걸 주로 사용을 해요. 독도 클렌징 폼이랑 씨드물 거. 라운드랩 독도 클렌징 폼은 폼이 되게 잘 나요. 거품이. 그래서 좀 클렌징 할게 많고 화장한 날 거품을 충분히 내서 이걸로 세안을 하고요. 씨드물은 지울 게 많이 없는 날, 거품이 좀 적게 나는 편이라서 그냥 가볍게 세안하고 싶을 때 합니다. 제가 뭐 깔끔하거나 결벽이 있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지저분한 편인데 혼자 살게 되면서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컬러별로, 깔별로 정리를 해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렇게 놔야 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집 전체 인테리어를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무드로 잡았기 때문에 수건도 이번에 이사 오면서 이런 컬러로 다 새로 사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항상 놓고 있습니다. 이 식탁이랑 의자들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대부분의 가구들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비슷하게 보이는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싹 담아놓고, 뭐 브랜드, 내구성, 또 설치 일자, 그리고 리뷰까지 싹다 훑어서 정말 이사 오기 몇 개월 전부터 아주 열심히 하나하나 비교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이 반원형 테이블이 왜 좋냐면 제가 사실 덜렁거리고 잘 부딪히고 잘 넘어지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주방은 특히 요리를 하고 좀 정신이 없으니까 잘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둥그니까 부딪혀도 전혀 다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되게 넓어서 밥 먹을 때도 너무 좋고요. 의자도 이 라탄 느낌이 요즘 또 트렌드면서 보기에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고 이게 팔걸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편하기까지 해서 이것도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넣고 놨더니 이 옆에 공간이 조금 남길래 제가 이 사이즈에 딱 맞게 깊이랑 폭 길이까지 다 맞춰서 주문을 한 거고 여기에 맞는 사이즈의 수납장까지 다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수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으면은 컬러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무리 깔끔하게 그걸 놓는다고 해도 통일감이 깨지면서 집안이 좀 너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자잘한 물건들을 다 안에다가 수납하니까 주방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려 두꺼비 집입니다. 두꺼비 집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원래 있는 대로 두면은 좀 보기 싫거나 전체 분위기랑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의 집에서 열심히 서치를 해서 최대한 저의 주방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되게 이런 작은 디테일이나 소품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좀 달리 보이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요새 제가 즐겨 먹는 4칼로리 곤약 젤리예요. 맛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냉장고 딱 열었을 때 컬러별로 보이게 놨길래 웃겨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봤는데 제가 오늘의 메인! 이거는 이제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청혼아이스에서 야심차게 만든 커피 머신이에요. 이거 사실 어저께 설치를 해서 제가 아직 스티커도 안 뗐는데 찢어지는 가슴으로 스티커를 뜯어보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가을 건넜어요. 이 머신이 진짜 좋은 게 이게 없으면은 이게 막 커피가 튈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내려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씩 먹어보면 좋겠는데 처음에 내렸던 것부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모닝커피. 모닝커피가 왜 모닝에 먹으라는지 알겠는 약간 고급스러운 맛. 되게 고소해요. 그 다음에 프렌치 바닐라. 와. 향부터 완전 바닐라 향이 나. 이따가 이거에 우유 타봐야겠다. 이거 맛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딱 카페 커피 같아. 그 다음에 아라비카. 좀 깔끔하고 뭔가 깨끗한 맛. 그 다음이 아르떼. 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자체에서 약간 카푸치노 맛이 나요.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것도? 그 다음 라스트 디카페인. 디카페인이네. 좀 깊은데 라이트한 느낌이야. 홈카페에서도 충분히 아샤추, 뭐 카페라떼 이런 거 얼마든지 내려서 카페 분위기 내면서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두세 개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아아는 콜롬비아로 한번 해보고 프렌치 바닐라 요걸로 라떼를 한번 해보고 아샤추에 아라비카가 어울릴 것 같아요. 요렇게 세 개 정도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거든요. 다시 한번 내리러 갑니다. 청혼아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정수기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을 딱 마주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깨끗할까? 얼음이 또 얼마나 깨끗할까? 커피까지 이 기계 하나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뭔가 신뢰도 가고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이렇게 홈카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커피를 마시니까 살 것 같아. 바닐라 라떼. 그냥 카페 라떼를 바닐라 캡슐로 만들어 볼 건데 얼음에 우유를 먼저 따르고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내려볼게요. 아샤추를 위해서 제가 아이스티를 사왔는데 얼음을 내리고 이제 여기에
약간 산뜻한 아라비카 원두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 캡슐을 사용해서. 룽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에스프레소랑 비슷한데 조금 더 깊은 느낌이 있는 듯한 느낌. 아포가도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거든. 제가 이렇게 6개의 캡슐을 다 시음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제 취향은 바닐라. 이걸로 라떼를 만들어 먹었더니 진심 바닐라 라떼인 거야. 그냥 아메리카노를 내려 먹었을 때도 소프트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이 캡슐이 제 취향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고르자면 모닝. 모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모닝 커피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었는데 강 딥해. 딥하고 제일 깊은 느낌. 깊은 게 딥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에스프레소, 룽고, 아메리카노, 소프트 아메리카노, 티도 있어. 이거 하나가 제빙기면서 커피 머신이면서 정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카페예요, 카페. 카페예요. 그다음 삶의 퀄리티를 올려준 가전제품은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있어서 진짜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편해요. 지금 정말 만족 중이에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는 무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원형 에어프라이어고, 요거는 오븐 기능까지 있어서 오븐으로 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물 생분해기. 이거는 사실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너무너무 만족해요. 삶의 퀄리티가 달라. 이 안에 있는 미생물 흙들이 음식물을 자동으로 분해를 해요. 그래서 따로 쓰레기를 내놓거나 버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버리면 음식물이 사라져요. 마술처럼. 그리고 약간 미생물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재미도 있고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탈취 기능도 있고 이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냄새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 삶의 퀄리티를 올려준 제품이에요.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뽀영이들을 위한 나눔 아이템이에요.